제가 그 토요일에 갔던 행사에서 뭐 이런 걸 나눠주는 거예요. 그 파랑병원 놀이라고 있었는데 지금 한강 몽땅 축제잖아요. 거기서 이제 이틀 동안 뭐 이제 뭐 심리 뭐 상담 뭐 관련해서 행사를 있었어요. 여기서 이제 받아온 건데 제가 이 파랑 캡슐을 아직 안 먹어봤거든요. 그래서 한번 오늘 방송 중에 한번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기로 했어요. 뭐 이거 열어보니까 뭐 없어 안에. 아니 난 안에 뭐 안에 비타민이라도 있을 것 같았거든요. 그런데 지식 테이너가 좀 성격이 좀뭐잘못 믿어요. 그러다 보니까 아 웃겨. 오픈하고 찍어봐야지. 고로 이거는 근데 뭐 모르겠어요. 한번 먹어보고 그냥 할걸 그랬나? 뭐 보이지 않지만 그래도 뭐 약이라고 줬으니까 먹어야 되겠죠? 지금 이거는 지금 작은 엄마가 타준 작은 엄마가 그 갖다 준그 더치 원액을 우유에다 섞어서 더치 라떼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물을 같이 마시도록 할게요. 뭐 어쨌든 약 감사히 먹을게요. 뭐 파랑병원 측에 감사드리고요. 뭐 되게 오랜만에 약 먹었다. 왜냐면 제가 요즘 병원을 잘못 가거든요. 좀 간도 안 좋고 고등학교 때부터 제가 간이 안 좋았고 그리고 제가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그게 있어요. 좀 스트레스 때문에 혈압도 많이 올라가는 상태거든요. 그래서 요즘 좀 최대한 스트레스 안 받고 살려고 그냥 이리저리 노력을 해보는데 뭐 생각만큼 그게 잘 되는 건 아니고요. 뭐 어떻게 하겠어요. 뭐 알아서 잘 버텨야지. 뭐 건강은 알아서 지키시고요. 저는 어쨌든 그래서 그 토요일 밤에 토요일 오후에 나름 마음의 건강을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어요.